8강전 경기 이어서 4강 첫 번째 경기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송한나래 선수와 엄혜령 선수의 대결입니다. 왼편에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송한나래 선수고요. 지금 루프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선수가 엄혜령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엄혜령 선수 약간 뒤처지는 모습인데요. 네, 초반에 조금 주춤했는데요. 네. 송한나래 선수 정말 빠릅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지금 앞선 경기에서 좀 여유있게 경기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훨씬 더 잘, 좋게 작용을 한 거죠. 예, 네, 4강전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때 비축했던 힘을 또 4강전에서 발휘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송한나래 선수가 17초 2, 3위의 기록으로 1, 2위전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네, 엄혜령 선수는 3, 4위전으로 진출하겠죠. 네, 엄혜령 선수는 이제 3, 4위전에서 다시 이제 동메달을 향해서 달려야겠죠. 네, 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전지현 선수와 김하라 선수의 대결인데요. 왼편에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전지현 선수고요. 오른편에는 김하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난이도 경기에서도 활약을 보였던 전지현 선수인데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지현 선수, 김하라 선수. 지금 전지현 선수 좀 주춤했는데요. 네, 김하라 선수 치고 올라갑니다. 전지현 선수에 따라붙습니다. 예, 후반 스퍼트가 굉장히 좋아요, 역시. 네, 전지현 선수. 지금 대단한 기량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빠릅니다. 네, 터치했습니다. 전지현 선수 17초대가 나왔습니다. 네, 17초 25. 예, 전지현 선수. 예, 나쁘지 않은 기록이에요. 좋은 기록이에요. 네, 여자 선수로서는 좋은 기록 갱신했는데요. 네, 17초 225로 1, 2위전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하라 선수는 3, 4위전에 진출합니다.